안녕하세요. 엘리사벳의 낭독 테라피입니다. 왠지 모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?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 그런 우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김재진 시인님의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안에서 소 들려드리겠습니다. 힘든 일들의 반응을 조금만 멈추시고 잠시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. 어둡고 황폐한 길을 걸을 땐 소처럼 가야 한다. 닥쳐오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어 가죽이 찢어져도 생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땐 묵묵히 소처럼 걸어야 한다. 세상은 힘들다.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.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들자면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. 매사에 반응하는 마음에게 이제 그만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이다. 그러려니 하면서 그저 지켜볼 뿐 움직이려는 마음을 정지시켜 놓는 것이다. 그래도 귀엽고 반응이 일어나면 기쁨에만 반응하되 고통스러운 일에는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. 인생의 고통은 길고 긴 터널과 같아서 소처럼 묵묵히 반응하지 말고 지나가야 한다.